안녕하십니까. 레고 에듀케이션 공식 인증 러닝 센터 도안 세종 대덕점입니다. 오늘은 2020년 새로 나온 교구인 스파이크 프라임을 활용해서 한번 활동해 보겠습니다. 스파이크 프라임의 컬러 센서, 초음파 센서를 활용해서 공을 순환시킬 수 있는 구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한번 보실까요? 잘 보셨나요? 보시다시피 빨간 공을 발견해야만 이 기계가 공을 순환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졌는데요. 그럼 다른 색 공을 올려놓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실까요? 한번 파란 공을 올려놔봤는데 파란 공일 때는 초음파 센서는 모르고 그냥 다음 순서로 넘겨주지만 컬러 센서는 이를 알고 경고음을 내주도록 프로그램을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프로그램을 작성해 줬는지 한번 보실게요. 잘 보셨나요? 우리 스파이크 프라임에 있는 센서를 더 활용하면 다른 재미있는 것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어떤 교구로 찾아올지 기대해 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